비포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로 트래블러 주도권 잡기 가열된다라는 뉴스가 올라왔는데 왜 우리가 아무튼 뭐 다른 제목에 보면은 트래블러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왜 굳이 그러니까. 아 이해가 안 돼. 왜 굳이 우리가 트래블러를 이제 뭐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규제나 잘 만들고 규제가 지금 아무 법이 없죠. 차라리 규제나 이런 거나 좀잘 만들지 쓸데없는 거를 왜 쓸데없진 않지만 저걸 그래도 주도권 잡아서 뭐 하려고? 주도권 잡아서 뭘 하려고 그러지? 아무튼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사실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이긴 해야긴 하겠지만 그래도 왜 한국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뭐 이제 규제나 이런 걸 보면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어떤 해외 말이야? 따라가겠다. 제가 이제 외국에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 버거 형들이 떠드는 거 듣고 우리가 규제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먼저 왜안 좋은 걸 먼저 하려 하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 해시드 고강도 세무조사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대박입니다, 자, 이거. 해시드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해시드가 누구냐면요. 돈 많은 애들이에요. 네, 돈 많은데 이게 참 이게 애매한 게그 업비트랑 같은 건물을 써. 맞아요. 층만 한 층만 다르던데. 한 층인가 두 층만 다르던데. 그리고 해시드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자들이거든요. 이제 비트코인 이제 국내에서 이제 초기에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이제 만든 이제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를 보시면 국내 대표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데 왜 특별 세무조사가 필요하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재무 현황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수익이 마이너스죠. 총 자산이 왜 이렇게 적지? 아무튼 야 투자 회사인데 총 자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무튼 네. 이제 손익이 이제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이제 설립 후 매년 적자인데 탈세 비자금 조성 혐의가 포착됐나라는 제목인데 사실 얘네들이 회사 차려놓고 지루하겠죠? 코인이니까 아 그럼요. 가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포착돼서 특별 세무조사 들어간 거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주요 재무표를 보면 마이너스인데 왜 세무조사가 들어갔을까라고 한다면 이 해시드에서 뭔가 뒤에서 이제 짝짝꿍해서 그것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타겟이 지금 해시드로 넘어갔는데 해시드 같은 경우는 뭐 여기저기 코인 회사도 많이 투자를 했고 여기저기 또 일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일도 좀 이제 업비트랑 좀 많이 했던 게 네네. 해시드가 투자한 게 대부분 업비트에 상장이 되었다라는 게 요즘 좀 많이 밝혀졌었죠. 그래서 너네들이 그래서 특별 조사 받는 건가? 혹시 아. 이 해시드에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업비트 상장 코인에 대해서 선취매가 가능했다면, 선취매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사실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못해. 중요한 건, 야,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건데, 법이 없는데. 맞지. 규제가 없는데, 에이, 그냥 부러운 놈으로 끝나는 건가? 부러운 놈 끝나는 거? 어찌됐든 뭐, 어떻게든 법으로 만들어서 좀 하겠죠. 그래서 지금 경영 적자에 특별세무조사가 들어간 이유는 아마 이 해시드에서 했던 행동들,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뒤로 뭔가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사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업비트랑 한 건물 쓰면서 형님 아오, 올라갔다 동생이요. 그래, 내려갔다.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커피도 한 먹고. 나 누우지 않아. 누운데. 어제 서구랑 사우나 갔다 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같은 그렇죠. 건물이니까 맞아, 같은 사우나 갈 친근하지. 수도 있지. 친근해. 그래서 세무조사 봤나라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번에 비트코인이 하락했을 때 이제 고래들은 시작 하락 기간 동안 33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축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번에도 보시면은 사실 이번 하락에 이제 많은 물량이 거래소를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네.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1억 달러의 테더가 바이낸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더들이 이제 바이낸스로 넘어간다라는 거는 이제 비트 매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 조금 해보고요. 테더가 이제 바이낸스로 들어갔다는 뜻은 현금 1억 달러가 바이낸스에서 매수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 또한 이번에 이제 거래소의 물량이 3년 최저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실 시장은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하는 우리들 마음속은 화성 가크니까. 가까이가 그러니까 내 가슴 속에 이제 계속 이제 앨런 머스크 형님이 나에게 외치지. 화성 갈까? 도지 빼고 갈까? 라고 얘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